옷 입고 좋은 거 드시고 편히 사세요. 난잘 살고 있어. 그래. 이 식당 그만둬라. 너 하고 싶은 건 뭐냐? 응? 아니야,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편히 쉬어. 그래도 돼. 엄마 그렇게 돈이 많아요? 그래, 부자야. 엄마, 효도도 한번 못해드리고, 불효부터 하네요. 저희들 괜찮아요. 김서방이나 나나 아직 건강한데, 노력하면 이런 식당 금방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 진짜 부자라니까. 거짓말이라도 듣기 좋아요. 그리고 엄마가 진짜 부자래도 나 엄마한테 패기치고 싶지 않아요. 택시! 아저씨, 저 앞차 쫓아가주세요. 놓치면 안 돼요. 예. 웬일이세요?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요. 내가 남이냐? 난 네 할머니야. 그런 일 있으면 먼저 네가 나한테 알려줬어야지. 저도 처음엔 다급한 생각에 할머니한테 도움을 청하고 싶었어요. 근데 할머니 이미 도움을 주셨잖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할머니한테 도움을 받는 건 도리가 아니다 생각했어요. 어쩜 그렇게 네 엄마를 닮았냐? 그 사채빚은 제 힘으로도 얼마든지 갚아나갈 수 있었는데 엄마가 기어이 식당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게 네 엄마다. 자식 앞길에 피해가는 길은 죽어도 안 할 거야. 할머니, 저희들 때문에 너무 걱정 마세요. 확실히 옛날에 아버지 부도났을 때보단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이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겠구나. 너희 엄마 아버지 제대로 돕자면은 너 외할머니한테 사과부터 해야겠다. 차라리 잘 됐다. 어쨌든 비밀 지키느라고 애썼다. 아니에요. 그래, 들어가서 일 봐. 또 뵐게요. 또 택시. 여기 또 뭐야? 오늘은 내가 절대로 안 놓친다. 꼬리를 잡고야 말겠어.
그 사람은 아직도 우리 지수를 좋아해. 그러니까 다시 찾아온 거 아니겠어? 지수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너라고 한 모양이야. 그래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단다. 할머니 한번 태우셨죠? 어디에 내려주셨어요? 한복리의 여사님이 그동안 우리를 감쪽같이 속였어. 누가 찾아왔어요? 진정 안 무너진다 한자라. 원래 그렇게 말이 없어요? 생각보다 까칠하시네요. 억지로 나왔군요.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상현 씨 납치하는 거야. 주씨 일어나. 어? 새벽 2시야. 집에다 뭐라 그럴 거야? 처음 뵙겠습니다. 한자요. 영민 씨와 전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영이하고 제가 좋아하는 건 존중할 수 없다는 뜻이세요? 내 딸의 남자로서 절대로 좋아할 수가 없어. 잠깐만 얘기해. 너하고 함께라면 어떤 편견도 상관없어. 제발 더 이상 나 비참하게 만들지 말란 말이야!